반갑습니다. 프레스코 팬 여러분, 어도비 코리아 강진호입니다. 오늘은 프레스코에 업데이트된 세 가지 신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새로 추가된 브러쉬입니다. 기존의 브러쉬 세트에 더해 12개의 혼합 브러쉬가 추가되었습니다. 포토샵에서 쓰시던 혼합 브러쉬를 프레스코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혼합 브러쉬를 가지고 색상 혼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멀티컬러를 위한 스포이드 툴입니다. 기존의 컬러 스포이드는 단색만 추출할 수 있었는데요. 업데이트된 스포이드 툴은 이처럼 영역 안에 다양한 색상을 동시에 추출할 수 있습니다. 스포이드를 그림 위에 놓으면 좌측에서 추출한 색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브러쉬칠을 해볼게요. 이렇게 한 번의 브러쉬 사용으로 다양한 색상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. 세 번째는 향상된 터치 단축키와 눈금자 기능입니다. 기존의 지우개 툴을 이용하려면 터치 단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곤 했는데 이제는 터치 단축키를 더블탭하게 되면 고정이 되어서 손을 떼고도 지우개 작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눈금자 도구도 업데이트 되었는데요. 캔버스 확대 축소를 해도 이와 관계없이 캔버스 위 선 길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